여러분, 훈련된 동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훈련된 동작. 아까 우리 행정이면 잠깐 했는데, 군대 생활 하면서 어떤 것이 훈련이 되어서 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숙달된 것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몸이 기억하는 것도 있고, 내 생각이나 마음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대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좋은 훈련을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다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말씀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대응인데, 이런 저 예화를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경찰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테니까 상대가 총을 겨루면 총을 뺐었다가 뺐었잖아요. 그럼 다시 돌려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돌려줘야지 자기 이지삼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2인 1조 돼서 계속 훈련하는 거, 하루에도 몇 번씩. 자, 이제 시작한다고 뭐 손들어 이래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총을 탁 뺏어 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제 상황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리에서 총을 든 교환을 만난 거예요. 우리 경찰이 이제 할수 없이 손을 들었죠. 가까이 와 가지고 막 말하니까 훈련된 동작으로 멋지게 총을 탁 뺏은 거예요. 그럼 뺏으면 돌려주면 안 되잖아, 이거. 돌려주는 거예요, 또. 훈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훈련이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된 것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육신의 절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거예요. 몸으로 훈련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땀 흘려 운동해야 되고 몸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보다 더 좋은 훈련은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두어서 무슨 상황이 생기면 조건반사적으로 뭔가 탁 튀어나오는, 그게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찾으라 그러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도대체 뭐지? 뭐 긴가민가 하고 이러면 이제 마귀는 그만큼 시간을 얻어요. 그럼 다음 또 다른 걸 대응해요. 얘가 아마도 로마서의 몇 장을 찾을 것 같아. 그럼 뭐 다른 걸또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탁 튀어오르면 말씀을 그대로 대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모님 제가 말씀할 때 들었어요. 아유, 뭐 목사님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하는데. 웰컴 목사님을 시간 사용 계획을 보면 설교자들은 양치하면서도 말씀을 외우라 그래요. 붙여놔라 그러고. 뭐 붙여두는 거예요. 눈이 가는 데에 말씀을, 오,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알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훈련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의 동작은 훈련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떤 상황에서도 숙달된 조교와 같은 동작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말씀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마귀의 어떤 다양한 것들, 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나타난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조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언이나 이런 것들 한번 공부를. 세상에는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죠. 특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학력이 많든 권력이 많든 무엇인가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상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피할 정도로 정확하게 다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했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네 가지 제가 성경 구절 썼어요. 사실은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보여졌어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이 왜 죽냐고. 저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냐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어리석다고 여기면 그 사람 지옥에 가요? 그 사실을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만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그걸, 아이고 어리석지, 왜 죽어 저렇게, 왜 교회에 가, 왜 시간 바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돈을 주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무지가 어디, 뭐가 무지하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좀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지금 이 구절을 제가 오전에 제가 한번 깠잖아요. 에베네셀 교회 목사가 설교한 걸 들었어요. 아, 봤어요, 이 사람도. 이 주석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목사들이 단골 주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의.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에다가 그걸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또 내가 화가 나는데 전화는 못하고 묻고 싶더라고. 진짜 당신은 그 의를 가졌냐고.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탐욕을 부리거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그러고 이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 어떻게 그 의를 가지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니라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의가 넘어오는 거라고. 이게 전가되는 거라고. 이게 모르시냐고.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무지한 사람들의 첫 번째는 자기 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의를 가졌잖아. 이게 완고함이래. 완고함. 고집스러워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의가 있긴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 말해요. 근데 이걸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완벽한 의가 자기 것이 되는데 자기 두려움 예수님께 넘어가 버리는데 이게 영원히 유효한데 그 사람 그렇게 보지 않고 넘어왔더라도 또 자백해야 돼. 넘어와도 또 죄짐 또 자백하고 자백 끝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속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좀 배울 거예요. Atonement라고 하는 속죄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 세 번째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 속죄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믿는 거예요. 그게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여기 18절 한번 볼까요? 완고함.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완고함이 보이잖아요. 말씀을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참 좀 얄미워요. 아유, 왜 이렇게 완고하실까. 좀 겸손하게 말씀이 이렇게 문장에서 뜻하는 바를 말하면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겸손하게. 그러나 완고한 분들은 안 받아들여요. 에베소서 4장 여기 18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음이요.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길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러니까 성경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실체는 너무나 이렇게 까발려요 성경이. 여기 고집이 완고함 무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감각을 상실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가져서 감각이 살아나요. 이제 죄와 싸울 힘이 생기고 마귀의 교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다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무지예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이게 들어보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고의로 그래요. 고의로. 말씀 앞으로 놓으면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더러운 것을 구정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면 이게 다 버려야 되거든. 아니, 너무 아까워 이 구정물이. 고의로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 구절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것은 사실은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4절부터 보시면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3절에 나와 있는 조롱하는 자라들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창조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이질의 대변역을 겪었는데 우주 전체가 물로 멸망했는데도 이걸 부정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지금 교회 시대의 전체를 6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여기 보면 5절에서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 물에서 나왔다는 말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우주적인 물로 멸망한 이 물에서 1장 3절 재창조된 거예요. 이걸 거부하니까 그냥 조롱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없다고요. 가만 들어봐요. 검정력 사용하실 분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리프레니시라는 단어를 프레니시로 번역하는 순간에 말씀을 그 리라고 하는 걸 삭제시킨 자예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말씀에 손을 댄다고요. 그게 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는 게 능력이 없고 흠정적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복음의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지도 못해요. 무지 속에 사는 거예요. 고의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편 14장 1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하고 백부자 심판에서 죄인들이 논쟁할 때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벌써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셨는데 너는 네 의 가운데 있지, 너는 고집쟁이지, 너는 고의로 있는 거야. 그리고 10편 14장 1절 여기서 아웃시켜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이기셨어요 이미. 그런데 백부자 심판에서 죄인들이 이제 얼마나 가구를 다졌겠어요. 최소 1000년간 주옥에서 불타고 있을 텐데. 불타면서 아마 내가 이 주옥의 뜨거움을 빠져나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논쟁에서 이겨야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1000년 동안 칼을 가는 거예요. 주옥에서. 백부자 심판에서 이기려고. 탁 섰어요. 하나님 아마 이 순수들을 펼치실지도 몰라요. 네가 의롭냐? 그건 네 의란다니. 근래 같은 너의 의. 네 고집쟁이지. 너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진 거야. 네 고의로 그런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넌 어리석은 자야.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제가 구령할 때 이거 다 줬어요. 이거 10편 14편 1절. 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우연히 만들어진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봐보라고. 방에 앉아가지고. 없어요. 봐봐요. 우리 우연히 만들어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물체들은 다 우연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강대상도 누가 만들었잖아요. 예, 자매님 고민하셨잖아요. 이걸 살까 저걸 할까 어떻게 할까. 크기를 늘릴까 줄일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화분이나 꽃이 그냥 나왔겠어요 생명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단 하나도 없다고. 네가 하는 말 중에 없는 것도 없어. 다 있어. 여기 물컵, 볼펜, 마우스, 노트북 다 있잖아. 근데 지옥이 없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떤 죄인이 한 명 케어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길래 야 네가 하는 말 중에 없는 게 있냐? 짜장면, 짬뽕 다 있잖아. 근데 지옥만 없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란다. 여기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무지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깨지고 고의로 거부한 그 완고함이 깨져버려요.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수학자든지 무슨 대학 교수든지 박사든지 소용없어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어떤 형제님 그랬어요. 이제는 형제님이 구원 받으셨으니까 목사 앞에 가서 꿀리지 말고 감리교 목사 앞에 뜻뜻이 복음을 말하고 말하라고. 그 목사는 구원 받지 않았어요. 그 감리교 목사는. 제가 이거 들었어요. 그거를. 더 영적인 레벨이 훨씬 위에 있다고. 못 따라와요 목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목사가 다른 소리 해요. 그건 혼내줘야죠. 이게 성경 보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데 행위로 한다고. 그 대혼란이잖아요 그거 목사님. 그 천연왕국이고. 마태 5, 6,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지켜야 예수님의 의를 가진다고 말하면 완벽한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강남 중앙의 교회를 크게 하고 있다고요. 그 강남 사람들. 왜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지겠어요? 정신이 이러니까 그래요. 다 완고한 사람들이고 고집쟁이들이고 고의로 하나님의 의를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이 나타난 숫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어떤 뛰어난 수학자보다도 구상을 가지시고 숫자를 성경에 기록해 주세요. 그럼 거기 나오는 숫자들이 의미 없는 숫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만 4천 그러면 의미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4만 4천 두 명인데 야 두 명을 빼고 아니면 뭐 상징적인 수라고 14만 4천이 아니고 꼭 거기에 15만 2,562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물 던져가지고 잡아온 물고기의 수를 아셨어요. 153마리. 그럼 152마리인데 한 마리 읽으면 예수님 대충 센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다 그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세포가 3개월 만에 다 바뀌잖아요. 그 세포수를 아신다고요. 83억의 세포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쓰신 어떤 구성을 가지고 쓰신 책에는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물론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오늘 공부를 통해서 대략적인 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숫자에 네,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했어요. 수학적인 현상 기초 뭐 기적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음악은 만국의 공통 언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지만 저도 음표는 모르지만 들으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사는 모르지만 어떤 걸 들으면 예, 피아노나 바이올린 곡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상도 그렇듯이. 그래서 해병대의 붉은색 그러면 그 정렬 열정 예,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도 대략적인 그런 붉은색을 다 같은 예,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약 43가지의 예언들이 천년 전에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43가지. 한 사람의 탄생, 어디서 출생하고 이름이 무엇이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얘기했는 10의 157승분의 1. 그러니까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빼고 이 43가지 예언을 알았다가 그대로 실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탄생도 불가능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언이 이미 300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초림 때 이제 500가지가 남았어요.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전부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일어날 변화들. 10의 8천승분의 1. 이것도 불가능한 수학적인 확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 계산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숫자를 그냥 아이고 대충 던져놓고 뭐 14만 4천이 아니고 야 12만 5천일 수도 있고 뭐 이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랬다 그래서 오늘 1부터 7까지 살펴볼 텐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 이 하나는 일치와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삼위일체 오늘 또 그려놨어요. 이게 우리 많이 그렸죠. 이거 삼위일체를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요. 이걸 모르니까 사이비에 빠진 겁니다. 그게 특히 이재록 같은 이런 사람, 뭐 정명스 같은 그런 사람. 왜냐하면 보세요. 삼위의 두 번째 육격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영이 뭐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님이 된다. 이건 마귀의 교리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두 분과 좀 다르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1을 내가 해놨어요. 그래서 3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러는 겁니다. 한 영.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한 영이셨어요. 이렇게 그죠. 예. 일치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봉우리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능력을 행할 용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셋은 하나예요. 반드시. 그래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계세요. 보이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언제 만나요 예수님을? 지금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치와 힘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처음으로 한 곳에 물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구절을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재창조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재창조를 모르면 여러분 이제 아까 좀 전에 언급했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유튜브에 쳐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한 번만 보세요. 무한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너무너무 커요. 우주가. 새로운 가스들도 많이 나오고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너머. 흑암으로만 알았는데 그전에는 흑암으로만 알았는데 이 망원경 사진을 찍으니까 크기도 셀 수 없이 많은 성운 성단들이 있어요. 별들이 너무너무나 큰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아있는 행성은 지금 이 시대에 지구밖에 없어요. 예. 그 우주 뭐 탐사선 나와가지고 새로운 별들에서 무슨 생명체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외계인이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다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면 이게 등장하는 게 이 땅에. 밀키스 보셨어요? 밀키스 광고에도 나오더만요.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보내주셨어요. 밀키스 광고 보면 밀키스를 먹으니까 내 몸이 구름 위로 착 올라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룹 오 밀키스 먹어 진짜 그랬냐? 예, 어릴 때 좋아했지만 밀키스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에게 구름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벌써 보이고 있다니까요. 네. 우주에서 우주 나가면서 외계인이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확률을 얘기해요. 아유 너무 외로워요.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죽음한 행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 외로워. 막 이러면서 과학자가 막 말을 해요. 그럼 그럴듯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만이 셋째 하늘에 있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주가 물로 지금 멸망당해 있는 상태임을 몰라요. 물만 걷어졌잖아요. 1장 3절에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두 번째 하나가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 7분까지 하려면 좀 빨리 나가야 되네.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해서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에하드라고 히브리어로 연합된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게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 일치와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24절에다 보시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한 몸,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가 일치와 힘을 상징하니까 마귀가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게 등장한 게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 들어보셨잖아요. 여기 바벨 여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가 되면 일치되고 하면 힘이 있구나. 그 세상에서도 단결을 하잖아요. 단결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랬어요. 원래 언어와 말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바벨을 만드니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성한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예.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창세기 11장의 바벨이 여기예요. 여기 대환란 때 세계 단일 정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게돈에서는 실제로 군대로 격돌까지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가 일치가와 힘이 있으니까 이 바벨탑을 통해서 마귀가 그대로 하나님의 일치 하나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보면 어느 조직이나 단체 가더라도 다 하나가 되려고 그러고 뭐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한 이러한 전체주의 구호도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벨이잖아요. 혼동. 바벨의 뜻이 혼동인데 레위기 18장 23절 한번 볼게요. 여기는 영어 단어로 혼동이라는 confus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등장하는 단어가 네, 수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왜 이 구절을 찾냐 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종교 창녀에서 로마 가톨릭 그 여자와 짐승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간의 수관이 여기서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마지막에 들었을 그 종교 집단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혼동스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한 너는 그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라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부끄러운 짓이니라. 어떤 데는 아마 난잡한 짓이라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가 컨퓨전입니다. 혼동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 계시록 17장에 가시면 5절에서 계시록 17장 3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또 너희가 보니 한 여자가 주원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래요. 이 여자와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럼 5절에 가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의미라고 하였더라. 이것이 대환란에 들었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혼동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다시 이 땅에 던져지게 되면 후 3년 반에 얼마나 혼동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수간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종을 낳는다고요. 창세기 6장처럼.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로 모았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전부 다. 여기 바벨을 영어 단어로는 바벨러 그러면 말쟁이가 돼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야 공산당하고 기독교인이 말 잘한다 말쟁이라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예.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한 게 말쟁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 같도다라고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라. 예수님과 부활을 전파하면 여러분은 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이 보기엔. 근데 그들이 진짜 말쟁이에요. 쓸데없는 말만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철학자들의 말 들어보셨어요? 시인들의 말.
아유, 말은 아주 그냥 뭐라 뭐라 해요. 근데 아무런 건질 게 없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좋아했어요. 무슨 시집 뭐 이런 거 보고. 아이고, 뭐, 꽃이 피면 또 얼마나 뭐, 그래요. 뭐라 꽃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가만히 그걸 들어보니까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보다는 잠은 한편 있는 게 아주 백비는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런 감수성이 다 묻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쓴 철학자들의 글이나 시인의 글을 통해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아 이게 쓰레기인 거 아닌 거. 내가 오물을 이렇게 조했구나. 막 필사하잖아요. 시를 필사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 말쟁이는 말 들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딴말 하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5분만 시간 줄래나? 어떤 사람 마이크를 주잖아요. 실수한 거예요, 이게. 나한테 마이크를 줬어. 병권을 준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몇분 말하면 되죠? 뭐 10분 말하고. 이제 이 실수한 거지, 이 사람들. 자, 내가 10분 동안 말할 겁니다. 얘기하는 게 이렇게. 물론 한 2, 3분은 여기 모인 사람들 막 이렇게 좀 띄워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8분 동안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상처라도 받고 하면 이러면 성공한 겁니다, 이게. 이런 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근데 둘 있어요, 둘. 아, 여기 있네요. 로마서 15장 5, 6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 있어요. 우리도 하나의 생각,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5,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같은 생각을 갖게 하사 한 생각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교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전 설교 때 뭐랬습니까 제가? 서로 사랑하세요.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나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디 그린 찬양 보면 내가 딴데 부르던데 그대로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한 생각,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일치와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분산되면 우리가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리 가고 어디 저리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직은 교회를 옮기지 않았지만 이제 옮기면은 교회 어떤 뭐 예화를 들더라고요. 교회 커튼 색깔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막 어떤 사람은 흰색 하자 하고 어떤 사람은 분홍색 하자 그러고 방언만 잘 되면 되지 커튼이 저는 커튼 그러면 방언이 잘 돼야 되죠 말하는 스피커 울리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겁니다 한 마음과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자, 둘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분리 하나가 일치니까 당연히 둘은 분리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에게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길을 갈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 둘은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해야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님과 여러분의 동행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동의해야 돼. 성령님이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인간이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성령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또는 출근 시간에 뭔가 세상에 이런 다양한 분주한 가운데 내가 빠지기 전에 가만히 주님을 보라고요. 몇 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그 새벽 기도 간다고 몇 시간 그리 가지 말고 일어나면 그냥 자리를 대충 개고 거기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골방에 빛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요. 분리되지 않고. 그런데 둘은 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는 성경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라. 자, 이게 뭐냐? 율법과 선지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그다음에 시편 이렇게도 구분하고 주로 나누면 그셋 중에는 율법과 선지서로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은 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보시면 두 강명을 말합니다.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6절. 여기 첫 번째로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을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했죠. 여기서 두 가지 강명을 만드는 겁니다.
밤을 주고 나는 강령, 낮을 주고 나는 강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은 분리를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둘이 상태는 분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불안정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잘 생각해 보세요. 구분받지 않는 사람은 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몸 있고 혼만 있는 거예요.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몸과 혼만 있어요. 죽은 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건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영은. 그러니까 둘은 분리되어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뭔가를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뭘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뭘 찾아요 그 사람들은. 쾌락을 찾든지 돈을 찾든지 무엇인가를 추구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날개를 꺾여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불안정합니다. 마귀도 불안정해요. 마귀도 하나님처럼 세 부분을 대지 않았어요. 마귀는 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든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든 뭔가 몸을 얻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흐락하면 안 돼요. 마귀의 교리는 NO 하잖아요. 육신적인 죄가 들어오면 NO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YES 그러면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세 번 허용하면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지어요. 이제 그 죄가 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예, 죄라고 알려지면 그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씻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이게 둘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이라 그랬잖아요. 셋인데 하나. 일치되어 있고 셋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도 힘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힘이 넘쳐납니다. 그랬었는데. 예. 그래서 셋을 한번 볼 텐데요. 셋. 셋은 요 문제 하고 갈게요. 아까 우리 잠깐 했지만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그죠? 성령님도 영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을 이루어진 영이셨어요.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두 분과는 차이가 있는 한 분입니다. 합하면 셋인데 이분이 한 분입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면 좋은데 그 다음에 속죄를 여기서 이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 이룰 수가 없죠. 몸을 입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어토먼트를 잠깐 분석해보면 에시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가 있어요. 원은 뭐냐면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을 하나로 예수님이 일치시키셨어요. 나누어진 것을 일치했어 하나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행위가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거예요. 지옥에서 혼이 속죄 제물이 된 겁니다. 3일 낮과 3일 밤 동안. 그 행위를 통해서 분리되어 있던 장소에 갔잖아요. 지옥에. 분리되어 있던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야 된다고요. 이틀이면 분리니까 말이 안 돼요. 이틀이면 좀 낫잖아요. 3일보다는 고통이. 하루도 이상해요. 일치와 힘이니까. 3일 동안 가셨어야 돼요. 네. 이것도 제가 질문을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3일일까? 예, 3일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를 이룹니다. 3일이라는 숫자는. 기본 구조는 이렇게 있어요.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이잖아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거죠. 공간도 길이, 넓이, 높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사람도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도 예, 성부, 성자, 성령으로 3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도 세 가지 적용을 해요. 영적인 적용, 역사적인 적용, 교리적 적용입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이거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어떤 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는 뭐냐면 그건 교리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에. 네. 그 다음 영적인 적용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몰라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 교리가 없어요. 아예 그냥 얘기해 보면 교리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도 교리입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 구약 신학은 알지 않습니까? 구약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가만히 살펴보면 말라기 4장 6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초림이 될 수 있었는데 엘리야의 영을 가진 침례인 요한도 왔었잖아요.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연기되었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언약은 커비넌트의 언약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언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테스터먼트의 언약, 신약이 하나 있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이고 예수님의 재림이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두 개 있고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둘 다 예수님이 빠지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셋인 겁니다. 기본 구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약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구약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강조해요.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어요. 대문자 워드와 소문자 워드는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 나 안에 영으로 계신 이 예수님하고 기록되어 있는 신약과 구약, 이 세 부분이 같은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수님, 예수님만 하는 겁니다. 말씀은 무시하고. 또 어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은 말씀만 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과의 교제는 등한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신구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 사람이. 오전에 했지 않습니까? 빌립아, 내가 그토록 오래 있었는데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막 두드리고 어떨 때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했는데 몰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균형을 잘 이루어서 대문자 워드와 소문자 워드 이 말씀은 같은 겁니다. 어느 한쪽이 더 비중을 차지해서 줘버리면 뭔가 균형 잡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요 정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2 플러스 1이에요. 예, 그래서 예, 셋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넷 이거는 성경에서 좀 불완전, 그러니까 불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를 죽을 사라 그러잖아요. 4층도 없잖아요. 1, 2, 3 다음에 5층이야. 또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4차 쓰면 뭐 엘리베이터가 뭐 거기 어찌 떨어지나요 어쩌나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모퉁이가 등장한 이 구절에 이 평평교도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사야 11장 12절. 이사야 11장 12절에 보시면 뭐 저희들은 다 이제 벗어났습니다. 예. 잘 벗어나셨어요. 만약에 안 벗어나시면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벗어났으니 잠 들어 보십시오.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했어요. 예, 땅의 내 모퉁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이런 내 모퉁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땅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평평교도예요. 그리고 원형이라 그러니까 지구가 이 내 사각형의 틀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이게 지구가 아닌가. 여기에 또 물 돔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주의 하늘에 있는 별들은 뭔가 하면 이 돔 위에 그냥 조금 반짝이는 손가락만한 뭐 손바닥만 이 정도 구슬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홀로그램이거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포코너 그랬잖아요. 이거는 영어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무지해요. 다양하게 써요. 뭐 온 세상 방방 곡곡에 할 때 이렇게 쓴다. 포코너라고 쓴다고요. 구석구석 세상에 먼 것 이런 문장을 쓸 때에 포코너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한다고요. 크먼크 얘기 썼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을 모집할 때 땅끝으로부터 다 와라 할 때 포코너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포스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하나님도 쓰신다고요. 땅이 사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건 원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옆에서 보면 원형이 아니죠. 여기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지구에 있는 원형은 상하, 좌우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원형이에요. 그런데 평평교도가 만든 지구는 원형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사각이에요. 그냥. 이 물총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근데 그 사람들은 지각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영지주의자의 영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자기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빛을 비춰가지고 아이고 다 지구가 둥글다는데 나한테만 팽팽한 걸 깨닫게 해주셨다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레이더 부대. 우리 그 집 뒤에도 있어요. 개화산에 공군 레이더 부대 있어요. 레이더 부대 근무한 사람들 레이더의 작동 원리로부터 어떻게 표적을 탐지하는지 다 알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여튼 예, 여러분 속으면 이게 내 모퉁이의 말의 의미가 온 세상 방광곡곡 땅의 내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 정도 말씀은 듣겠습니다. 얘기는. 그러니까 뭐 그룹도 네 개고 뭐 도둑질하면 네 배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뭘 다른 사람부터 뭘 취했다 그러잖아요. 네 배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알게 되면 제가 그 어느 날 우리 집 밑에 시장에
그 옥수수 파는 아줌마 있어요.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떼와가지고 바로 파니까 맛있잖아요. 내가 5천 원인가 줬는데를 한만 원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빨리 그걸 돌려주지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하시냐고 다시 이거 반 들어가고 내 5천 원치만 가져갔어요. 만약에 그걸 가져갔잖아요. 그럼 내 2만 원을 어떻게 뱉어내야 될지 몰라. 그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할수 있어? 예, 물론 일부발이 일진 않지만 그런 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걸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 정도. 그다음에 여기 뭐 12지파를 할때 가슴에 흉부에 제사장이 붙이잖아요. 그게 세 줄로 된게네 개입니다. 이게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집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업과 아마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사라는 숫자가 그 죽을 사가 아닙니다. 오늘 7까지 배우지만 14, 13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숫자예요. 6도 문제가 있는 숫자이고. 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층 가세요. 뭐 사층이면 값싸면 글로 들어가세요.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것 하고는. 그 다음에 다섯, 오는 뭐냐면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죽음 했어요. 이 지금 영어 스펠링은 전부 다섯 개예요. 은혜도 다섯 개이고. 오는 분명히 죽음의 수인데 사가 아니고 오가 죽음의 수예요. 그런데 문제 하나는 예외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것은 다 죽음인데 은혜입니다. 여기 노란 거 써놨죠? 양 팔목과 발목, 그 다음에 옆구리에 상처 난게 다섯 개잖아요.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가지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자비를 받는 겁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지옥에 안 가요. 마땅히 적값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이게 다섯 개. 예수님의 죽음만이 은혜가 되고 나머지 오가 나올 때는 가만히 보세요. 죽음의 수예요, 오가. 예. 이 보시면 뭐냐면 조난시에 메이데이 그래서 메이 5월이에요 5월 왜 하필 5월을 불러요? 5월을 부르는 거예요 5월 SOS의 그 국제 조난 사이클이 500 예,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노재단 있죠 노재단 노재단 뭐냐면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 성막을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노재단 불타는 노재단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이렇게 향기를 내지 않습니까 태워서 이 노제단과 동시에 보이는 게 언약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볼 때는 불타는 노제단을 보는 거예요. 뭐 죽음을 보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전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이걸 읽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그걸 갈수 없어요. 제단에 노제단에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들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 노재단의 가로 세로가 5 곱하기 5 큐빗이에요. 큐빗은 이게 팔꿈치 끝에서 이게 이중 여기까지 길입니다. 예, 뭐한 2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또5 큐빗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아담의 죽음, 아나니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아벨이 물론 먼저 죽었죠. 근데 아벨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살해당했어요. 자연사의 죽음이 여기 아담이 먼저 죽는 게 창세기 5장 5절이에요. 예, 5장 5절이고. 사도행전 5장 5절도 자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데려갔어요. 누구의 아나니아예요. 그때는 이제 아직 사도행전 7장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표적이 있었던 때예요. 지금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 한다고 하나님 그 사람 죽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기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성경 구절을 대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묻건데 물론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자, 이런 죽음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5장이 죽음의 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5장 펴셨죠? 사실 이건 오늘 우리 주은이 형제가 물었어요. 왜 7이 완성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어떻게 대답하지? 주은이 만날 시간이 없는데 오늘 지금 이제 차 타고 가고 있을 텐데. 7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다 알면 좋아요. 그냥 갑자기 7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1, 2, 3, 4, 5, 6, 7딱 알면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겁니다. 5장 여기 6절 보시면 죽음의 장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이 죽음이 나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시인이나 철학자들의 글이 따라오지 못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제 마음을 녹인 게 이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더럽고 불길한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죽음의 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 진노가 어떤 그 행위구원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지옥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도 지옥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난리 났어요. 전부 무지한 자들이. 여기서 말한 진노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당할 그 진노이고 백보자 심판 때의 진노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옥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백보자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심판이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갈 겁니다. 여기 했잖아요. 순수대로 이게. 미리 제가 가르쳐줬어요. 이거 아마 또 반론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든지. 난 어렵다고 마음에서 성경 구절 막 찾아봐요. 한번. 아마 우리가 보고도 재밌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탁 펼치면 죄인이 막 어떤 신학 박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 대비된 다른 걸 막 찾을 거 아니에요. 네. 10절 보시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심판에 안 쓰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도 안 쓰고 이 땅에 남지도 않아요. 대환란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다섯은 지금 로마서 5장 위대한 죽음의 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생명의 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죽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다섯 번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잖아요. 195대.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표가 있습니까? 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물론 지금 우리를 때릴 수 없죠.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이게 라오티케아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6 나오겠지만 사람이 높임을 받는 라오티케아 시대이기 때문에 못하죠. 이렇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바르셨던 조롱과 비난, 우리를 말쟁이라고 뭐 그러고 뭐 다양한 말을 한다고요. 그런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치게 하지 않죠. 아까 우리 행진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빨리 가서 일해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섬김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섬긴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섬기는 것도.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그 정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다섯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다섯 개 주다. 사람이 그래 죽는 겁니다. 발가락도 다섯 개잖아요. 죽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손가락 다섯 개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상망을 벗을 것이다. 벗을 것입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내가 먼저 주님을 뵙는 거죠.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가는 거고. 빨리 오시면 변화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손가락 다섯 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발가락도 다섯 개예요. 예. 물론 거인족들은 여기 넣어지만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거인족들은 육손이 있어요. 예. 그건 종이 다르잖아요. DNA가. 육손들이 있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다섯 손가락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형상을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 제일 마지막에 팔에 있잖아요. 팔. 팔의 제국이 그러니까 발가락 여기 다섯 개, 열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된 왕국, 그게 적그리스도 왕국이거든요. 그 왕국을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내려와서 산상이 쳐부수잖아요. 그래서 다섯은 죽음의 수라는 겁니다. 다섯 발가락 부수듯이 우리도 교훈을 얻는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한번 볼게요. 여섯. 여섯은 이거 이제 이 천년 체계를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여섯은 뭐냐면 노아가 하필이면 600살에 방주에 탔어요. 하필이면 600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냥 우연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게 4천년이에요. 4천년. 4천년이 지나고 BC와 AD로 나뉘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5천년째 등장했어요. 5가 뭐라 그랬죠? 죽음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5천년이 시작되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6천년이 뭐냐면 교회 시대가 2천년이잖아요. 4천년 지났어요. 2천년 이때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주로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말을.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노아가 599살에 탈 수도 있고 601살에 탈 수도 있는데 정확히 600살에 방주를 탄 그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휴구가 그래서 6000년 끝에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 근데 지금 물론 2023년인데 그럼 23년이 지났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탄력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3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어떤 시대에 총리가 통치하던 그 어떤 시대는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있어요. 그게 30년일지 50년일지 알 수 없어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어떤 왕이 통치 기간을 빼버린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있지 6000년에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리코성 그랬잖아요. 저도 아직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생각나요. 막 6일도 오고 와 율동까지 하면서 무너졌다 여리코성 하죠. 일곱 번째, 예, 7일째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지상 재림하지 않습니까? 이게 7일째예요. 7000년의 시작이에요. 그럼 이 땅의 왕국은 산산이 예,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세상 왕국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6일이잖아요. 그렇죠? 6. 이건 사람의 수예요. 네, 6.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7일째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인 겁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오. 이제 신의 산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엿새 후에 6000년 후에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상 재림 여기 이때 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솔로몬 한번 볼까요? 역대하 9장 18절에 보시면 9장 솔로몬의 보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역대기하 9장 18절 그 보좌에는 여섯 계단이 있고 금으로 된 발판이 있어 보좌에 부착되었으며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두 사자가 있더라. 열두 사자가 여섯 계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사자도 여섯 개예요.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맞는 것은 없더라. 지금 솔로몬이 이 인생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여기 있는데 사자가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있는 거예요. 좌우측에. 그리고 그 앞에 계단이 여섯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666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전반기는 그렇지 않지만 후반기의 그의 삶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 계시록 18장 13장 여기 18절에서도 666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화려한 삶을 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이 땅을 7년 동안 통치하는 어느 시점까지는 솔로몬 같이 이렇게 아마도 잘 꾸며놓고 살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열 발가락의 왕국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산산조각 나죠. 이제 계시록 13장 여기 18절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게 주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전화 와가지고 주사라고. 아 참 그런데 이해, 그러니까 성경을 좀 그대로 보시라. 문장을 보라고. 앞에 쭉 보면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표를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또 맞잖아요. 주사를 이마에 넣느냐고. 난 주사를 이 팔 다리에 넣는 건 봐서도 이마에 어떻게 주사를. 근데 분명히 오른손이나 이마에만 어떤 표식을 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그 표를 하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아마 모든 내 안에 있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중화하고 연결될 거예요. 아마 뭘 말하면 얘가 말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챗 GPT가 얼마나 발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를 처리하게 되고 답변하면 말해주게 되면 아마 군대에도 혁명적으로 바뀔 거예요.
상급부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걔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는데 뭔가를 예, 표를 가지고 그와 대화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솔로몬을 예, 보좌에 대해서 666 이렇게 말해 주듯이 어떤 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누군지는 예, 교황의 몸을 입은 한 사람의 초인이 이 땅에 등장할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모을 거예요. 이게 하나로 모는데 일치와 힘을 보일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삼위가 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삼위예요. 있어요. 흉내내요 그대로.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육신 했듯이 얘는 육화된 사탄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시 땅에 등장한다고요. 예수님도 부활했잖아요. 걔도 오른손이나 눈에 상처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듯이 온 세상에 난리칠 거예요 아마. 우린 이제 다 보겠지만 위에서. 그래서 육은 그래서 사람의 수입니다. 육. 예. 그래서 이 시대를 육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시대입니다. 인권이 가장 높임을 받는 시대예요. 말씀은 다 아래예요. 기록된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을 분수한다고 야 그건 말 영어 원문이 어떻고 오면서 막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권위 갖고 이것을 연구한 내가 최종 권위라면서 자기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경 비난한 사람이 막 그걸 쓰더라고요. 그걸 막 써가지고. 반론의 근거가 무슨 뭐 장두만 박사가 어디 메토에서 뭐라고 말했더라 얘기하고 누가 뭐 말했기 때문에 이건 이렇더라 그러고 성경을 들으면 내 그러면 내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서 내 주장이 잘못됐다고 그 성경의 문맥에 의하면 그 뜻이 아니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게 마지막 7이에요. 사실 오늘 이게 7번 하려고 왔는데 7번은 뭐냐면 여기 완성수라고 됐어요. 7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명세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맹세하겠다는 말은 내가 칠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칠로 일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반드시 재림하셔서 지금 6 했잖아요. 7 이 세상 모든 정권을 다 뒤엎으시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계시록 보면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 일곱 봉인, 일곱 교회, 일곱 영 계속해서 일곱으로 일곱으로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무지한 사람들 아유 뭐 일곱이면 어떻고 여섯이면 어떻고 오면 어때 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의 죽음이에요 인간은. 그러니까 오가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뭐가 없는데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그게 네가 믿는 과학이냐고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기냐고 그런 과학은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보네. 과학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째 날에 쉬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만에 여기 쉬실 거예요. 천년 왕국 예. 완성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해놨는데 뭐냐면 일곱 경륜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섭리적으로 운영하실 때는 일곱 개의 경륜 방침이 있어요. 가장 경제적으로 운영하시는 겁니다. 하나로만 고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무죄시대로부터 양심시대 그 다음에 율법시대 있잖아요. 모세율법을 받았죠. 율법시대 교회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혼시대 이러한 경륜이 다 다르다고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7이 완성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이 777. 예. 그래서 불완전한 이 수가 예수님에 의해서 붕괴되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666. 예. 인간의 수가 붕괴되고 777이 될 겁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을 통해서.